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자, 우리 6과 이제 남은 부분을 오늘 마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48쪽에 보면은 비더홀룽스슈타츠온 해가지고 이제 복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배운 부분 중에 의휘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먼저 뭐 이거는 저분한테 했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더 좋죠. 도움이 되니까. 자, 1번 해보세요. 마인찌머, 나의 방, 이렇게 있죠. 마인찌머. 여기 이제 밑줄에 적어 넣어라. 그림을 보고. 왼쪽에서부터 보면 저쪽. 요 그림은 그림이죠. 그래서 중성명사니까 정관사 das를 붙여서 하면 되겠죠. das buil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시계입니다. 그죠? 여성명사니까 die Uhr. 그 다음에 침대죠. 중성명사 das Bett. 그 다음에 요거 핸드폰이죠. 중성명사니까 das Handy. 요거는 카펫, 남성명사 der Teppich.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자, 컴퓨터 모니터죠. der Bildschirm. 이렇게 두 개가 합친 진단은 뒤에 나오는 명사성을 따릅니다. Schirm, der Schirm이니까. 자, 프린터기, der Druck, 프린터기, 그다음에 책상이죠, der Tisch, 그리고 der Schrank, 옷장, 핸드백이죠, die Tasche, 가방, die Tasche, 여성용사, 마지막으로 의자, der Stuhl, 이렇게, 명사의 성도 알고 명사 단어도 알고 이렇게 어휘력 연습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어들을 이제 여기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다면은, 요즘 뭐 이메일 보내니까 사실 잘 이용은 안 합니다만, 자, 사람 이름이죠. 루카 드게스트마이어. 요게 이제 주소입니다. 요 슈트라스를 줄인 말입니다. 슈트라스, 그죠? 하우스 누머입니다. 하우스 누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편번호겠죠. 포스트 라이트 짤. 이게 이제 장소 오르트. 사람 이름이니까 남의. 우편이니까 브리프 마크. 이게 사실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막 생략합시다. 사실은 이건 생략해도 되고. 3번을 볼까요? 무엇이 맞지 않는지 표시를 해라. 잘못된 단어를 봐야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요네 개의 단어 중에 연관성 없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기를 보세요. colleague, 동료죠. secretary, 여비서. feuerzeug, 성냥이죠. chef, 사장. 그러면 다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고, feuerzeug은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끈 거예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해라면. computer, druck, 프린트기죠. bildschirm, 컴퓨터 모니터. schlüssel, 열쇠. 이게 이제 좀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거 끄라. Calend, 달력. Termin, 약속. Flash, 병. Zeit, 시간. 연관성 없는 건 이거지요. Brille, 안경. Holz, 목재. Metal, 금속. Kunststoff, 플라스틱. 연관성 없는 건다 재료고, Brille는 아니죠. Sonderangebot, 특별 할인. 할인 행사할 때, price 가격, 오이로 유로화, help 도움, 연관성이 없는 단어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과 관련된 단어들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브라운 갈색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뭐예요? rot. 그 다음 검은색 독일어로 schwarz. 그 다음 파란색 뭐예요? 독일어로 블라우, 노란색, 독일어로 gelb,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icht billig, 저렴하지 않다, billig 반대말을 쓰라는 거죠. teuer, 그 다음 nicht rund, 둥그스름하지 않다, eckig, 각이진 사각형 이 말이죠. nicht lang, 길지 않다, 그럼 짧은 이 말이죠. kurz, 그 다음 nicht teuer, 비싸지 않다. 저 위에 나오네요. billig, 저렴하다. nicht schön, 아름답지 않다. 영어에 ugly,
독일어로 hässlich, nicht schwer, 무겁지 않다, 가벼운, leicht, leicht. 자, 아, 이런 단어들. 전부 이제 어휘력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어떤 숫자, bell 했지 않아요? 어떤 숫자를 당신은 휘에는 듣느냐? 표시해라. 자, 숫자를 듣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숫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스에서 저쪽 제가 여기 찾아보면은 육과에 이게 5번 이게 따로 있나? 자, 육과에 아, 비드 홀룽스 Wiederholungsstation Wortschatz. Übung 5a. 자, 이겁니다. 68,678. 자, 그 다음에 또 듣고 해보세요. 4,567. 120.712 333.910 자,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Wiederholungsstation Wortschatz. 자. Übung 5a. 89,770. 890,777. 자, 여러분 들었어요? 89,777을 어떻게 했어요? 890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우젠트 1000을 붙이고 777.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89만 777을 하면 자 먼저 890을 적어줍니다. 800 그 다음에 90 90 그죠? 890 이렇게 하면 890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타우젠트 1000을 붙여주라 타우젠트 요 1000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777을 하면 돼요. 자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막 밑에 바로 적겠습니다. 지벤 hundert 700 그다음 77 7 그리고 70이니까 sieben und siebzig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자, 어떤지 한번 더 해볼까요? 890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800 890 그다음에 1000 해주고 그다음에 sieben und siebzig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8,677 한번 들어보세요. 68,678. 자, 보세요. 이것도 68에다가 1000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678을 했어요. 68, 68, 그 다음에 1000 붙여줬죠? 그 다음에 678, 678. 78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4567 자 들어보세요 자 4000 4000 자 4000 4000 해줬죠 그 다음에 567 입니다 567 그죠 567 567 그 다음에 12712 한번 읽어볼까요 120,000 자, 먼저 120을 해주고 120 그 다음에 1000 붙이고 그 다음 712 712 그렇죠? 712 이렇게 한다면 한 번 더 해볼까요? 33만 3910
자, 먼저 333을 읽어줘야 되겠죠? 333,000. 자, 333, 그 다음에 1000 붙이고, 그 다음 910. 910. 그렇죠.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483,678.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483을 먼저 읽어주고 1000을 붙이고 그 다음에 678을 읽으면 돼요. 자, 483 비어 hundert 그 다음 83 드라이 und 80 그 다음에 thousand 자, 그 다음 이제 678 sechs hundert 그 다음 600이죠? 78 acht und siebzig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6342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6000을 먼저 해줘야 돼요. sechs tausend 그 다음 342 dreihundert 자, 42 zwei und 40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만약에 74,333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74,000을 먼저 만져줘야 됩니다. 74에다가 74 그 다음에 1000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33 드라이 hundert 자, 33 여기 적겠습니다. 드라이 온 드라이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읽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숫자 적는 거 나옵니다. 예, 제가 미리 팁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 숫자 하는 거 공부해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읽는 거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아까 여기까지 했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비드홀스슈타치온의 그라마틱입니다. 바시스트 임슈랑크 옷장 속에 무엇이 있는가? 바시스트 니히트 임슈랑크 옷장 속에 무엇이 없는가? 노티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의 단어들 보면 우어 시계, 슈리셀, 열쇠, 핸디, 타쉬, 가방, 브릴레, 안경, 플라션, 병, 레겐쉬름, 우산, 뮤슈, 책들, 구겔슈라이브, 볼펜, 브리프마켄, 우표들, 블라이슈티프트, 연필들. 자, 이렇게 보기의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옷장 안에 보면은 방금 보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은 da ist 영어로 치면 there is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말 da ist 자 ist니까 하나짜리 단수형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열쇠가 하나 있죠. da ist ein Schlüssel 혹은 시계가 하나 있죠. da ist eine Uhr 자 여성명사니까 eine Uhr 그 다음에 da sind 돼 있으면 sind니까 복수형입니다. 복수로 있는 거 책들, 책들 있죠. 다진트, 뮤슈. 또, 구겔 슈라이브도 여러 개 있죠. 다진트, 구겔 슈라이브. 그죠? 그럼 없는 거는 하나짜리인데 없는 거, 보기에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없는 거. 다 이스트, 카이네 브릴레. 자, 브릴레 여성명사니까 아이네가 아니고 카이네 브릴레. 자, 그러면 브릴레 없죠? 없으니까 이제 여기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에 단어, 보기에는 나와 있지만 없는 게 Da ist kein Handy. 핸드폰이 없으니까. Keine Tasche. Da ist keine Tasche. 가방 없죠? Da ist kein Regenschirm. 우산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없는 거는 Da sind keine Bleistift. 연필들. 이제 볼펜은 있지만 연필들은 없다 이 말이죠. 또 병이 없으니까 Da sind keine Flaschen. Flaschen 이게 복수형 명사거든요. Keine Flaschen.
병들은 없다. Da sind keine Briefmarken. 이거 복숭이니까 Da sind keine Briefmarken. 우표들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없다를 이제 표시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내겠습니다. 뭐 그림도 나오고 그죠? Mein Schreibtisch, 나의 책상에 한번 적어 넣어봐라. Ich habe,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Ich habe ein Schlüssel. 아, einen Schlüssel 해야 되겠네요. 이게 남성명사니까. Ich habe ein Feuerzeug. 성냥을 하나 가지고 있고. Einen Stift, 이 남성명사니까. 그죠? 필기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고. Eine Flasche, 병을 하나 가지고 있고. Eine Rechnung, 영수증. 전부 여성명사니까 Eine를 쓴 겁니다. Flasche도 그렇고. 그 다음에 Eine Brille, 안경을 하나 가지고 있다. 여성명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부정관사로. 근데 여기 이제 보고 만약에 아 여기 없으면 이제 Keinen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여기를 보고 해라면 또 조금 달라집니다. 플라시는 없으니까 카인의 플라시 적어야 되고, 그죠? 있는 거는 이제 없는 거는 뭐 카인을 붙여야 되겠죠. 여기에 이걸 보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책상이 어떤 텍스트에 맞는지 이제 이 텍스트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 정도 하고 이건 넘어갑시다. 자, 3번은 여러분.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세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Mein Zimmer, 나의 방 해가지고 관사를 붙여가 인칭 대명사도 해가 적어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Das ist mein Zimmer. 이것은 나의 방이다. 자, 중성명사죠. Mein Zimmer. 그러니까 이제 대명사를 받을 때 S 인칭 대명사 S를 받을 수 있죠. 중성명사니까. Es ist 그 방은 nicht sehr alt. 아주 크지는 않다. Aber, 하지만, es ist, 그 방은, schön, 멋지다, 아름답다. Das Sofa ist, 자, 소파는 중성명사입니다. Das Sofa ist, 그 소파는, nicht sehr modern, 아주 모던하지는 않다, 현대적이지는 않다. 자, 중성명사니까 s를 받았죠. Es ist alt und klein, 그 소파는, 낡았고, 작지만, aber, 하지만, Ich brauche eine Couch. 나는 brauchen 하면 뭘 필요한다. 영어 need죠. Ich brauche. 뭘 필요합니까? Couch. 알락 의자죠. 여성명사니까 eine를 쓴 겁니다. 알락 의자를 하나 필요합니다. 수학격은 그대로 eine죠. eine. 그대로 eine입니다. Und ich habe einen Schrank. 이때 Schrank는 남성명사입니다. Der Schrank니까 목적어면 der, des, dem, den을 쓰여야 되고 정관사일 때는 den, 부정관사일 때는 ein, eines, einem, einen.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옷장을 하나 필요한다. Ich habe einen Schrank. 자, 남성명사니까 er로 받은 거예요. Er ist groß. 그 옷장은 groß, 크고 und nicht so schön. 그렇게 아름답진 않다. Aber, 하지만 ich brauche mit your Schrank. 슈랑크를 하나 필요한다. Und, 자, 에어로 받았죠. 역시 남성명사니까 에어 ist praktisch. 그 옷장은 실용적이다. 자, die Lampe. 여성명사니까 die Lampe. Finde ich wirklich super. 그 전등, 요게 이제 목적입니다. die, der, der, die. 요 다키게 die입니다. 그 전등을 finde ich. 나는 생각한다. wirklich super. 정말 좋다.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주퍼. 그다음에 딜람페를 여성명사니까 G로 받았죠. G is 그 전등은 modern. 아주 모던하고 schön. 아름답다. Jetzt brauche ich noch einen. 이제 나는 einen Computer입니다. 컴퓨터를 한 대 더 필요로 한다. 자, 컴퓨터 남성명사니까 einen을 쓴 겁니다. 그죠? 컴퓨터를 더 노후는 추가나 보충합니다. 필요합니다. 또 뭘 필요하냐? I'm built. 그림을 필요한다. 중성명사니까 그대로고. 그 다음에
남성 명사겠네요. 테피히 남성 명사니까 아이넨입니다. 목적어 그죠? 아이넨 테피히 카페타를 양탄자를 하나 필요합니다. 난 그러면 영어의 대인이죠. Finde ich mein Zimmer wirklich schön. 그러면 나는 내 방을 wirklich schön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다 갖추는 그죠? 이렇게 이제 부정관사나 또 인칭대명사나 이렇게 명사의 성에 따라서 서로 받는 게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죠. 꽃피는 거는 할 필요 없다는 말인데 단어의 의미를 표시해라. 그리고 나서 목록을 여기 한번 적어봐라. 자, 플루럴. Das Handy 복수형이 Handys. 그럼 Handys의 복수형을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럼 Brief, Marken 여기까지가 복수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육과의 아르바이트 부후의 위더홀룽스 슈타지온을 이제 마쳤고 그 뒤에 50-51은 생략합니다. 제가 항상 생략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과제물에서도 여기는 다 제외입니다. 수업시간에서 통용하는 다 제외고 마지막 부분도 제가 보통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한 부분은 제외하시면 되고 지금 진도를 이제 어쨌든 다 끝난 상태인 물과까지는 이제 게임 실감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트라투어는 그 3과 끝날 때마다 이제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쪽에 보면은 1과에서 2과 3과 끝나고 나면 이게 하나 나오거든요. 리트라투어 일종의 이제 문학이지만 이제 이게 미니 시리즈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 5, 6과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방금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타일즈바이 두 번째 부분에가 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구 2를 배우게 되면 7, 8, 9 이렇게 9과를 마치게 되면 또 이제 이게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타일 드라이 해가지고 또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또 이거 한 번씩 해줬습니다. 그냥 이거는 읽기 텍스트입니다. 간단한 일상 회화체 문장들이 나오고 특이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험에는 제가 안 냅니다. 안 냈고 그냥 읽기 자료로 해줬는데 지금 앞으로 일정이 여러분 지금 몇 주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도는 이제 6과까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시고사 이제 한번 치고 대면고사를 기말 때 못 치게 되면 또 수시고사를 온라인 한번 더 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 테스트를 항상 학기 말에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래서 남은 복습은 읽기 테스트 대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읽었던 부분 트랜스크립션은 있죠? 요 부분들을 이제 읽기 테스트 대비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스 부수에 딸린 트랜스크립션은 있죠? 1과 2과까지 이렇게 코스 부후에 달린 트랜스크립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부후에 달린 트랜스크립션 이거는 이제 양은 좀 작습니다. 얼마 안 돼요. 코스 부후에 달린 트랜스크립션이 좀 양이 많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은 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책에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회화체로서 우리가 읽는 연습은 요 트랜스크립션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은 트랜스크립션을 한번 쭉 읽기 테스트에 대비해서 한번 쭉 원어도 듣고 또 우리끼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오프라인 때는 같이 많이 읽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하고 나서 진도는 충분히 나갔지만 읽는 연습은 여러분이 듣는 걸 제가 읽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가늠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디오 텍스트가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동영상 녹음인 것도 참조하면서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개인적으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또 좋은 점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진도 여기까지 6과까지 이제 완전히 마친 거고 다음부터는 이제 복습하는 그 동영상들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읽기 테스트 대비해서 발음 연습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트랜스크립션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